달려가들을지 말아요. 산림남에서 박서진 부모가 데이트 중 셀프 영정 사진을 찍는다. 13일 오후 9시 15분 방송되는 KBS ETV 산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박서진 가족의 봄, 소풍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날 구례 산수유축제 공연의 엔딩을 장식하게 된 박서진은 일과 가족 나들이를 병행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박서진 남매와 부모님이 함께한 첫 가족 사진 촬영부터 구단 도시락 먹방까지 소소하지만 특별한 추억을 쌓는다. 이때 장구의 신 박서진은 아이스박스 숟가락으로 신명나는 장구 퍼포먼스를 선보인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 이날 박서진의 공연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1,200여 명의 팬들이 대형 버스 약 30대를 타고 와 감탄을 자아낸다. 박서진은 자신을 보러 와준 팬들의 버스에 하나하나 탑승해 고마움을 전한다. 이어 한 포털 사이트의 박서진 팬덤 랭킹이 임영웅의 뒤를 이은 2위라고 알려져 1세대 아이돌 은지원도 대단하다며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이 가운데 박서진의 부모님은 단둘이 축제장을 구경하며 데이트를 즐긴다. 기분 좋은 데이트를 만끽하던 중 부모님은 나들이 나온 김에 장수 사진 찍자, 애들한테 찍자고 하면 불편해할 테니 모르게 찍자라며 서로의 사진을 찍는다. 스튜디오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서진은 눈물을 펑펑 흘린다. 이후 공연을 앞둔 박서진의 대기실에 리틀 혜은이로 불리는 가수 요요미가 찾아온다. 예의 바르고 귀여운 요요미의 모습에 박서진 동생 박효정은 새언니 감이네, 올케 언니라고 부르면 되나라고 말하고 부모님 또한 우리 며느리 삼아도 될까라고 김칫국을 마셔 분위기가 묘해진다는 후문이다. 특히 박서진의 15주차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종합순위 1위 차지는 그의 강력한 팬덤과 높은 인지도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과 그의 활발한 활동에 기인합니다. 우선 박서진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팬들과 소통합니다.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활동과 리트윗, 클릭 등의 SNS 활동은 그의 팬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스타 서베이에서의 높은 점수는 그의 팬들이 대규모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는 요인입니다. 또한 박서진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약은 그의 독보적인 매력과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로트 음악은 한국에서 깊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박서진의 활약은 그의 팬덤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박서진은 브랜드 가치와 관련하여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인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높은 인지도와 팬덤 활동성은 광고주들에게 높은 노출과 긍정적인 이미지 전달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가 높은 스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서진의 이러한 성과는 그의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에 기인합니다. 그는 브랜드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팬덤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박서진의 15주차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종합순위 1위는 그의 다양한 장르에서의 활약과 강력한 팬덤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높은 인지도와 팬들의 활동성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